제가 뽑는 최고의 순간 베스트 3은 두 번째 DLC 블러드 앤 와인에서 나오는 동화 속 세상입니다. 이곳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있던 동화들, 즉 아기돼지 삼형제, 라푼젤, 빨간 모자 소녀 이야기 등이 나오는데요. 하나같이 이야기가 잔혹 성인 동화식으로 유머러스하게 비틀려 있습니다. Care for a cigarillo? A bit of tobacco? A dab of fistech? Remind me, what tailor you from? Sold flints when I was a lass, but no one bought them, so I branched out. Now I deal in snuffs, puffs, all sorts of fun things. What'll you have, sweeties? Best 2는 첫 번째 DLC, 하츠 오브 스톤에 나오는 그림 속 세상입니다. 그림 속 세상에 들어가자 게임의 배경도 모두 그림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. 이 마법과 같은 미술 속 세상은 이곳에서 알게 되는 한 여인의 비극적 이야기를 더 정서적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. I'll remember you, Iris von Everreck. That no longer matters. Farewell. I got 꼽는 최고의 순간 베스트 1은 본편에서 게롤트가 시리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. 이곳에서 게롤트는 수양딸 시리가 죽은 줄로만 알게 됩니다. 게롤트는 극도의 평정심을 갖고 있는 위처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좌절과 절망을 숨기지 못합니다. 하지만 신비로운 마법의 힘으로 시리는 깨어나게 되죠. 어린 시리와 젊은 게롤트가 만나는 연출에서 가슴이 뭉클하더군요.